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얼굴 집어넣지 마요. 왜 복부이니까 집어넣으면 안 돼? 아, 뭐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있네? 움직이려고? 응? 그죠? 이동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 이동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야? 움직여도 되나 안 되나 하면서. 그리고 또 신년이 됐으니까 또 궁금하고. 그죠? 생일이? 저 2월 4일이요. 2월 4일? 네. 어우, 얘가 기가 막히게 잘 맞네. 응? 성이 뭐예요? 박이요. 박? 오, 미랑박씨? 네. 지금 미랑박씨라고 딱 거른다. 미랑박씨는 활량인데? 이거 좀 하시나? 아니요. 이거 못하시나? 네. 미랑박씨 치고 이거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 미랑박씨들이 자꾸 술을 잘 먹는데.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오, 의외다. 그래도. 올해 이동 수가 있어요. 올해 이동 하셔도 괜찮아. 올해는 여태까지 좀 안 풀렸거든, 본인이. 답답했거든. 나 뭐를 하려면 이상하게 안 됐어. 근데 올해는 우리는 동지 지나고 나면 무당회사 계산 해 바뀐다고 그래요. 2020년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일반 사람은 이제 구정 세야지만 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쉽게 얘기면 구정 세고 나면 본인이 일이 슬슬 풀려요. 그래봐야 다음 주야. 그러네요. 다음 주야 벌써. 일이 슬슬 풀릴 거예요. 이동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 직감에는 끼가 많아. 이 한량 대감줄이 세, 본인에는. 어쨌든 본인이 소심한 것 같아도 어쨌든 성격이 활발하고 가감해. 맞아요. 응. 그런 게 있어. 이게 실정에 강해, 본인이. 실정이 강해서 가감하게 이거 내가 뭐 해야지. 뭐 사정없이 하는 성격이야. 그죠? 맞아요. 근데 시집을 좀 늦게 갔으면 좋겠어. 늦게? 서른 살 넘어서. 지금 29이잖아. 그쵸. 근데 본인 목표가 있을 텐데. 그 결혼 목표요? 아니, 결혼 목표 말고. 인생의 목표. 내 기술, 내 저간 거를 목표가 있을 텐데. 그쵸. 그냥 저만의 기술, 뭐 자리. 본인은 이 다음에 돈 벌면 무조건 나는 뭐를 장사를 해볼까? 그 사람 마음이야.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네. 내가 장사를 해볼까 보다 그런 마음 먹고 있어. 근데 아직 지금 본인이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어. 네, 맞아요. 근데 돈복은 있어요, 본인이. 돈복이 있어서. 근데 본인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간고력이 좀 많아, 본인이. 잔나비독이 2월생이잖아, 그죠? 본인은 어떻게 보면 한 표로 따지면 부모덕 있다고, 어떻게 보면 넘들 보기에는 부모덕이 있다고 봐. 근데 본인은 나는 부모덕이 없어도 이렇게 생각해. 조금? 그죠? 본인 생각하기는 조금이야. 얘 괜찮아. 근데 본인이 돈복은 있어. 본인이 서른 살 넘어야지만 돈복 있어. 서른 살 넘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돼서 서른 살 돼야지만 내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딱딱 찍히는 게 보여. 지금 너태까지 돈 다 흘러나가잖아. 다 사나갔잖아, 지금. 그죠? 통장이 없어. 그거 본인이 욕심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돼, 본인은. 그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쵸. 본인은 내가 쓰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야.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 모아서 내가 뭐를 하려고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꼭꼭 그걸 막 움켜 잡으려고 이렇게 돈을 모거든. 근데 본인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쓰려고. 다 쓰려고 지금 돈을 버는 성격이야.
근데 근데 돈을 그만큼 따로 줘. 본인이 서른 살 넘어야지만, 서른 살 돼야지만,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올해부터 이제 돈을 모으면 돈이 그만큼 따라주고, 이제 그만큼 저기를 해줘요. 근데 그리고 또, 조금 더 있으면 또, 어떻게 잘하면 또 남편복은 있어. 남편복? 잘 만나면 본인이 눈이 얼마만큼 높냐, 다르냐, 그게 문제야. 근데 본인도 눈이 높아, 사실은. 웬만한 사람 만나려면 아예 만나지 말자. 그는 사고방식은 있네. 그게 잘하는 거야. 한눈에 뿅 가는 남자가 없어. 지금 본인이 이제 누구 말 들어 본인 눈에 콩코필 씌워야 되거든. 없어. 예전에 한번 있었다. 이전에? 없었어? 있었잖아. 아니 뭐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이 있긴 한데 망설이긴 하죠. 그렇게 썩? 그쵸. 차지는 않아. 몇 살? 동갑. 동갑 내기? 잔나비 때? 네. 근데 썩 차지는 않아 또. 그쵸. 이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망설이는 거야 좀. 본인은 남자가 어느 정도 나를 맞춰줘야 돼. 본인이 남자를 못 맞춰. 남자가 본인을 맞춰줘야 돼. 그죠? 그래야지만 본인이 혹하고 가. 근데 본인이 남자를 맞추려면 짜증이 나. 뭐야? 그쵸. 본인 욕심이 많아요. 근데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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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결혼한다 소리 나와. 다른 사람은요? 잘하면 이 사람하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 자관 내년에 인연법 있어요. 내년에 결혼하는 인연법 있어요.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 되는 사람.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 그렇게 능력 없는데. 그죠? 뭐 만족하진 않죠. 이 사람 결혼했자는 소리 안 해요? 하죠. 하자고 그러는데 언니가 속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글쎄 좀 더 있다가 더 만나보다가 더 있다가 이래. 언니가 왜 썩 마음에 안 드니까. 눈에 썩 그렇게 차지 않으니까. 집에서는 해라는 소리 하는데. 그 사람 생일은 며칠? 12월 5일이요. 12월 5일? 그 다음 성은? 황이요. 황? 돈 뽑은 없어. 그래요? 돈 주변 머리는 없어. 언니가 더 있어. 언니가 돈 뽑기 더 많아. 그리고 언니가 이 직감, 이 예감 정확하게 맞아요. 본인이. 저 같은 끼가 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눈에 차지도 않고 웬만한 물건 눈에 차지도 않는 거야. 본인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본인이 활량기가 있다고. 대감. 이는 부리가 세야 되는 거야. 원래 미랑바시 애들이 까다롭기는 해, 또. 까다로우면서도 또 저가 하는 거. 근데 올해부터 괜찮아요. 올해부터는 내가 하는 일에 일이 좀 풀리실 거예요. 단, 지금 4월달, 5월달쯤에 4월달, 5월달쯤에 차 조심 좀 하세요. 차 조심? 네. 본인이 차 때문에, 요번 차 때문에 조금 다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그래, 잘 넘어가거든. 항상 내가 좋은 일 있으면서도 나쁜 일을 한 가지는 겪어요. 근데 본인은 4월달, 5월달에 조금 안 좋습니다. 그때를 좀 조심하셔야 돼. 차.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보세요. 뭔가? 글쎄요. 뭘 궁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얘기 다 들었죠? 내가 줄줄이 얘기해줬으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궁금한 게 다 들었을 텐데. 그렇게만 나가시면 돼. 그렇게만. 본인이 이제 어차피 네. 본인은 좀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저가는 거고 내 목표가 있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목표가 내가 좀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본인은.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서른 살 넘어야 되지만 본인이 이제 이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뤄지면서도 이제 또 인연법이 내년에 또 있어요. 4월달 올때 찾아오심 좀 하세요. 본인은 올해 그것만 잘 무사히 넘어가면 일이 수습 풀릴 거야. 올해는 본인이 아 그냥 그렇게 막 답답한 것보다도 올해 운세 바뀌는 해 운세 지금 보러 온 거야. 답답한 것도 다 본인이 좀 내가 봤을 땐 답답한 게 좀 풀릴 수 있지만 1년 운세 그렇죠. 1년 올해. 운세 보러 온 거야. 올해는 어떻게 1년 운세가 좀 괜찮은가 하고서 지금 보러 오신 것 같아. 네. 그죠? 4월도 5월달, 4월달, 5월달만 조심하세요. 조심하면. 예.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내년에 결혼도 합니다. 내년에. 좋은 일 축하. 그랬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웬만한 남자, 적적이 좀 괜찮은 남자를 원하니까. 내년에는 좀 나타난다. 그래도. 그래도 돈복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야. 본인은 2월생이잖아, 그죠? 네. 2월 4일생이라 웬만한 남자, 이렇게, 남자가 좀 받들어줘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본인 남자가 잘못 만나면 본인이 뛰쳐나와. 다, 성격이 모든 걸 다 남자가 나발이고 조시고 다 팽개치고 나오는 성격이야. 또 그럴 때는 또 가감하거든. 맞아요. 칼 같은 거. 냉정하거든, 어쨌든. 엄마 아버지도 냉정해, 본인. 식구들한테도 어쨌든 딱 잘라. 그런 성격이야. 있어요, 그러면.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한 번씩 엄마하고도 한번 부딪힐 거야, 본인이. 그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지겹다 그래. 엄마가 지겹다 그래. 물어본 거,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셨나요? 다 네.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용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 혼자 떠들어댔네?